왜 이번에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게 되었냐면,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어떨 때는 주일 오전 예배, 우리는 1부 예배는 2시간 드리는데 2부 예배는 2시간 반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근데 주일 예배만 하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컨퍼런스 때 못지않게 강력해요. 그럼 어떨 때는 제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어린아이가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런 영혼들이 대규모로 구원받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 관계, 사람과 관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 하나님의 생명이 놀랍게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돼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선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잡은 이유는 우리 컨퍼런스 하되 매번 주제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하나님 나라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 놀랍게 주어짐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 강력한 성령님의 통치와 운행하심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더 소망하고 또 그러면서 궁극적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말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전체적인 걸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중요한 요소들을.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 서론이 되게 길었죠? 지난주보다 더 길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요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무엇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 하늘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 정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게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 이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 한번 보시죠.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세상이 나를 아 그들을 제자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기 보신 대로 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15절에도 세상에 나오고 16절에도 세상에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에 하나가 문맥이죠. 그 문맥을 봐야 거기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한 단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더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목회자 컨퍼런스니까 이런 말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도 같이 있으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전혀 문맥을 무시하고 완전히 짜맞추는 거죠. 그럼 별 이단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완전히 왜곡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원어도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특별히 14절과 16절에 보시면 세상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사탄과 결탁된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과 결탁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그랬는데 여기의 세상은 뭘 가리킵니까? 여기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가리키죠. The world.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각기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가리키는 반면에 14절과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15절에 나오는 악과도 관련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 그 사탄이 통치하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에 있으나 즉 이 세계에 있으나 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계에 사나 여기서 말하는 악으로 대변되어지는 다른 성경에 보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나 사탄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제가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더니 그때 포도나무교회 분당에 있을 때입니다. 분당에서 개척돼 10년째 되는 해 이 부지를 사서 구입해서 이사 왔거든요. 분당에는 부지도 없고 비싸고 해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분당에 살다 거기 내려왔나 봐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분당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악한 곳은 분당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죠. 근데 어느 장소가 사탄의 나라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중세 때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소위 이 세속적인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 같은 데가 살면 경건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듯이 뭐 예배당 뭐죠 마루 밑에 사생아들의 뼈가 뭐 가득했다 이런 걸 보아도 하나님 나라든지
사탄의 나라든지 어떤 지역이나 영토나 장소에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 그럴 때 이 나라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좋은 단어가 왕국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kingdom, 왕국.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말을 자꾸 쓰는 바람에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제일 좋은 단어는 왕국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할 때 그 나라 혹은 왕국이란 단어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말쿠트란 단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신약은 바슬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쿠트건 바슬레이아건 둘 다 왕에 의해 행사되는 지위, 권세, 통치권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그게 나왔었는데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나왔는데 바실레아건 말쿠트건,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건 구약에 나오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왕국 할 때 그 나라 혹은 왕국은 둘 다 왕에 의해 행사되는 지위, rank, 권세, authority 혹은 통치권, sovereignt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God's reign, 하나님의 통치, God's rule, 혹은 그분의 통치권, God's sovereignty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그것이 행사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뭐를 하늘에 세우시고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에 왕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말쿠트. 근데 그러면 여기 보면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왕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말쿠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이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권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다른 구절은 시편 145편 11절 12절입니다. 시편 145편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 뭐죠? 시편의 가장 문학적인 주요 특징이 뭐냐면 평행법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parallelism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개의 문장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시편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이것과 주의 업적을 알려서, 이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를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업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업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뭔가 그러는데 그 뭐죠? 그 말은 주의 능력이라 그 뜻입니다. 능력. 그래서 과거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의 능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주의 능. 자, 이걸 보면 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통치권으로서 뭐와 밀접하게 관계되느냐면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면 이 시간에 뭘 의미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은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한 성경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나라는 뭐라고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여기도 보시면 평형법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의 나라를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이거와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두 문장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게 평형법입니다. 이 시편의 주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나라를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통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실 것은, 여기에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하늘과 땅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하늘과 땅이 영원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죠? 성경에 보면 이 현재의 질서는 주님 오실 때 다 불에 타 체질이 녹아진 것처럼 녹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아닙니다. 뭐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단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7절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할렐루야. 자,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나라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나라를 주었다 그랬는데, 그 나라와 지금 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까 주의 그 찬양 정확하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의어로서 능력, 권세, 영광 등이 언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권세 표현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왕에게 나라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왕에게 땅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땅을 주면 어떻게 그걸 받아요? 땅은 거기 있었죠. 그럼 뭘 주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그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영토나 영역이 혹은 사람들이 끝났단 말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영토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그의 나라가 끝났다는 말은 그 나라에 대한 그의 통치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영역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의 통치가 끝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벨사살 왕에게서 메대국의 다리오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 넘어간 것은 통치 혹은 통치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는 통치, 다스림, 통치권을 의미해서 권세, 능력, 영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운행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게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분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한 부분이 성령의 임재와 관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는 분리될 수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면 지금 주의 통치가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어린아이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와 운행하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얘기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통치권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다스림. 이해되시죠?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경우에도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1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11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뭐가 나타날 줄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12절부터 뭐에 대한 비유를 드시냐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 우리나라 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위. 우리나라 말에 왕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원어가 뭐라고 되냐면 바슬레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귀인이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문에는. 그러면 이 귀인이 간 게 나라를 받아오려고 갔다는데 이 나라를 받아오러 왜 이래요?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귀인이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갔다는데 이 말은 땅 받으러 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땅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사람도 여기 있죠. 이걸 받으러 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뭘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 땅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러 갔다는 얘기죠. 그 통치권을 받으러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에는 지금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말에는 왕위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 왕이라는 단어가 나라라는 단어라니까요. 나라.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왕국, 그래서 아까 그렇게 번역한 게 가장 좋다고. 왕국, 즉 왕권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RSV 성경은요, 여기 나라라는 단어를 kingly power, 그러니까 왕적인 능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것을 왕위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근데 왕이라는 단어가 원문의 왕위가 아니고 나라라는 단어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God's kingly reign이라고 하죠. 영어로 R-E-I-G-N.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왕권, 그분의 통치, 그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토를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 영역에 앞으로 조금 살펴보고 앞으로 완성될 다가올 미래 영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 여기서 완전한 신뢰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뭘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말인데, 아, 그 하늘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냐? 그것도 전혀 틀린 말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추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포함될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더 세워지기를 구하라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하늘나라도 무의미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그분의 왕적인 통치권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모든 의와 하나님의 신적 통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 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단어가 다섯 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삶과 사역 안에서, in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교 종말론에서는 시간을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서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와 this present evil age,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다가오는 세대, the age to come, 이 둘로 나눴습니다. 유대교 종말론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가오는 세대의 도래와 아울러 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현대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가,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비판합니다. 24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방금 하신 일을, 이게 어떤 일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28절 29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배경을.
자, 그럼 성경을 보시죠.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 내일하고 모레 오후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정말 실력 있는 두 교수님들이 와서 특강을 합니다. 오후 시간에 목회자 컨퍼런스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컨퍼런스는 3일 하는데 목회자 컨퍼런스는 나흘 합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귀한 교수님도 오셔서 특강하는데 이번에 오신 교수님들이 아직 다른 때도 그랬지만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고도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관도 되고 또 어떤 배경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요 성경적 정리하는 의미 없습니다. 왜 정리하는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성경은 강력하게 확대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고 어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알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에 토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 배우고, 배우는 것도 내용을 배우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들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내 삶에,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실질 역사할 건가? 이걸 배우는 거죠. 이게 없다면 이건 이론에 불과하죠. 이론에 불과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들로 병들었던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셨는데, 치유하셨는데, 요 사건이 지금 29절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9절의 일이 지금 일어나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자, 그러면 29절을 이해하면 요 말이 무엇을,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볼 수 있겠죠. 29절 이렇게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강한 자는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의 뭐죠?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세간은 뭘 가리킵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 사탄의 뭐 세력에, 다시 말해 귀신들요, 말 못하고 눈 멀었던 그 사람 의미하죠. 가장 먼저는 직접적으로. 그러나 더 나아가 보다 광범위하게는 사탄의 통치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런 영혼들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 동일한 사건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11장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의 세간인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신 사건이 뭐였느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역사하고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지 엘든 레드라고요. 참 우리 새물결 그 선교회에는 신학원도 있습니다. 아직 무인가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제 여기 새물교 기도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사고 계시고요. 지금 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자녀들 이렇게 보낼 분 있으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귀한 학교입니다. 앞으로 더 귀하게 세워질 거고요. 예,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는 새물교 신학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학을 세우는 겁니다. 예, 앞으로 대학을. 그래서 왜냐하면 대학을 내면 교파가 돼야 돼서 교단이 우리는 보험교단 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대학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각 분야에 훈련시켜서 이러면 신학 또 목회자 선교사 될 사람들은 그들에 속한 교단에 가서 대학원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고요. 그 전 단계로 지금 새물교 신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목요일날 강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귀한 교수님도 목요일날은 또 오셔서 이렇게 강의합니다. 지금 현재 귀한 교수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지금 그 과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는데 그 거기서 조영모 교수님이라고 영국에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서 연구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아주 귀한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강의하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그 제가 그 책을 사용해 달라고 교과서를 부탁드렸는데 그게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조지 엘 레드 박사가 쓴 책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조지 레드 박사가 이 부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분 얘기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사탄은 강한 자이다. 그의 왕국이나 집은 이 악한 세대이며 갈라디아 1장 4절 그의 소유들은 그의 악한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저가 자기 일을 편안히 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더 강한 자 예수가 쳐들어와서 저를 이겼다. 사탄에 대한 이 승리는 그것이 강한 자의 결박으로 묘사되거나 마태복음 혹은 그의 무장해제로 묘사되든지 누가복음 간에 같은 것이다. 은유의 말로 예수는 사람들 중에서의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악한 자를 공격해서 그를 이기고 그에게서 노략물을 뺏기 위해 사탄의 왕국으로 쳐들어간 것으로 해석한다. 마태복음 12장 26절 잘 이해 못하시겠죠?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문장을 잘 들으면 이해 못하고 이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소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명을 악한 자를 공격해서 그를 이기고 그에게서 노략물을 뺏기 위해 사탄의 왕국으로 쳐들어간 것을 자기 소명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예수가 말한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사탄의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 축출에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already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영어로 already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지금 그것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지금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실제로 오늘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조지 레드 박사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되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목표를 향해 우리는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뭐냐? 이 구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청년 선교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 예를 든답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두 번째. 아까 작은 첫 번째가 뭐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현대 약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not yet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현재 악한 세대는 완전히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사탄도 사망도 그날에는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것을 잘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겁니다. 여기 한번 그림 보시면 뒤에 나오죠. 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현재 악한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침투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침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학적으로 invade라는 단어를 씁니다. 침투한 거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현재 악한 세대는 끝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탄도 사망도 불목 가운데 던져집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이 현재의 질서도 다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말한 이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왜곡된 이단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닌 요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똑같은 얘기를요,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혹은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 구절 두 개를 보면 명확합니다. 한 구절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다른 한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언제냐면, 어느 구절에 대한 것이냐면, 그러니까 그 누구죠? 사울,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소명을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결국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로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예루살렘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잡히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서 왕들 앞에서 증언하는데, 그들 앞에 증언하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소명을 말해줬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해줬던 것을 그 구절입니다. 자,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다시 보냈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그러면서 그 소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내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며. 뭐하게 하며? 그 눈을 뜨게 하며.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믿으시죠? 이건 하나님만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건 성경이 명백하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면서 이제 그 눈을 뜨게 구원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 받게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여기 보면 대칭입니다. 어둠이 뭐와 대칭됩니까? 사탄의 권세. 빛이 뭐와 대칭됩니까? 하나님께로. 근데 지금 사탄의 뭐에서? 권세. 이 권세, authority, 통치, 능력,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나라를 의미하죠. 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의 십자가 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함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권세 혹은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어둠인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죄의 사함과 기업으로, 빛으로 대변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거기 보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까는 뭐라고 했죠? 이거를 사탄의 권세에서 그랬죠.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 똑같은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라로. 여기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으되.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이 그 두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적잖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 안 갈 면접 얻은 것처럼, 마치 천국 갈 티켓 하나 얻은 것처럼. 그래서 지옥 안 갈 이제 보증은 돼 있으니까 그저 적당히 세상에 살아가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세상에 복받다가 죽으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인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흑암과 죄가 그 특징이라면, 죄 용서와 뭐죠? 빛과 그 다음에 유업이 특징인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그 페츄라 주석, 저는 그 주석을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인터넷에 다 여러분 구입할 수 있어요. 무료로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니까 잘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그 주석을 보면서, 저자는 모르겠는데 그 주석은 자기 의견을 써놓은 게 아니고요, 복음주의 학자들, 여러 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쭉 읽고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견해들을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보기 좋은데 제가 그 주석을 보면 90% 이상은 제가 동의하겠더라고요. 아주 소수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글쎄 90%? 하여튼 많이 동의,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어둠이 사탄의 권세를 뜻한다면 빛은 하나님의 지배를 뜻한다. 권세의 지배 다 뭐와 관련된다고? 나라.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대비시킨다. 흑암의 세계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으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는 죄의 사함을 받고 그의 자녀로서 기업을 얻게 된다. 한편 본전에서 사용된 신학적 언어는 개종의 특성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전통적인 이해를 반영한다. 이게요, 개종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작은 두 번째.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나눠서 하냐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걸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단순히 요즘 호주로 가끔 이민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미국으로. 아니 외국에서 우리한테 이민 온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호주로 이민 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호주 시민권을 취득해서 호주로 이민 간 거잖아요. 이렇게 사탄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해서 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뭐와 똑같냐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시민권만 바뀐 거잖아요. 이 경우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이 사탄의 나라에 죽어서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서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다시 태어난단 말이잖아요.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말인데. 자,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말은 구원받은 자는 그 말이죠. 근데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 범죄하지 않으냐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똑같은 얘기, 우리의 뭐를 주사? 지각을 주사, 영적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을 알게 하셨기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이렇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또 나한다는 것을 의미,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로마서 6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걸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혹은 하나님께서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와 흑암으로 대변되어지는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우리 거기서 죽고 사망신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어려서 미술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하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가난했잖아요. 우리 나이 또래도 우리 위에 우리 부모님들은 더 그랬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구차한 얘기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스케치북 이렇게 한 권 이렇게 사는 건 생각도 못했고요. 한 장씩 가져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색깔이 더해지면 나중에 까맣게 되잖아요. 저는 항상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리다 보면 아주 새까맣게 돼버려요. 왜냐면 칠하다 하면 결국 뭐만 남으면 까만색만 남아요 전체가. 이럴 때 누가 그 새 도화지 한 장 주면요 스케치북 얼마나 좋은지 지금 그때가 몇십 년이 지금까지 좋게 느껴질 만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새까맣게 되어진 도화지 같은 거를 지워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죄와 사망의 노예 되었던 그 옛사람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옛사람이 죽어 사망 신고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도 많이 갔는데 우리는 이제 10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9시 반까지는 설교를 마치고 30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도 뭐 전반부가 좀 많았지만 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요, 하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7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우리 자신으로는 어떠한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지배와 그 통치 아래서 영원한 사망양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나라에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딱 보면요 사탄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타락한 육신의 본성입니다.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때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삶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 사탄을 따르는 삶.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을 얘기하면 여러분 비웃당할 겁니다. 너 중세시대 사냐? 너 정신 나갔어? 지금 21세기야. 사탄에 무슨 어려질 놈 사탄이냐? 그럴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아주 작은 뭐 마술사나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그리고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재 이 악한 세대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세상 체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의 그 특징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신음함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거기에 속해 있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 사망 신고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이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옥 안 갈 면제부를 구하거나 천국 갈 티켓을 구한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다시 말하면 사탄의 나라와는 그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가치와 목표와 삶의 태도와 이해와 자세가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 이 다음 시간에 바로 뭘 살펴보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현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 같이 갑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였는데요. 남아공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집을 한번 방문했대요. 그때는 흑백 그 분리주의가 있었을 때예요.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저희가 남아공 많이 가봤지만 흑인들을 노예로 부를 때 그 나라가 헌법에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당화시켜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흑인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과 똑같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야 그들의 죄가 정당화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보면 그 가정부 이렇게 다 흑인들이 했는데 이들은요 집 안에 안 들였어요. 그러니까 계집처럼 집 밖에다 집을 지어놓고요 거기서 살았어요. 계집처럼. 그런데 그 교계 지도자가 갔더니 이렇게 다 방이 이렇게 보여지대, 집 보여지는데 한쪽 구석이 어두컴컴한 그 방은 문을 안 열어지더래요. 뭔지. 그래서 말 안 해. 거기가 뭐가 살던 데냐? 가정부가 살던 데죠. 세계적인 기독교 리더인데 그 방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빛이 임하지 않은 거지. 흑암의 권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사탄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다고. 그 영역에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에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아까 말한 대로 삶의 목표 우리 하나님 나라 목표를 위해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까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근데 이거는 살펴보려면 한두 분야가 아니죠.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교수님들은 일부 또 살펴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게 결국 뭐냐?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삶, 복음의 삶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상자처럼 사면을 가진 상자, 저기 보죠. 제일 아래가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박스 돼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말했냐면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토대한 삶입니다. 아멘. 말씀의 한 삶. 말씀의 토대에서 우리 신앙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입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죄는 여지가 없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근데 저 삶을 통해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대해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향하시는 보고 하나님 목적을 보고 우리 온 삶을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 뜻이 놀라우게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을 살되 이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향하신 보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이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제 책 십자가 복음 1, 2권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삶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은혜에 대한 삶을 반드시 살고 배우고 살아야 되고요. 성령에 대한 삶을 반드시 배우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삶을 반드시 배우고 살아야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삶을 살아야죠. 지난 어제 주일날 우리 밴쿠버 처소 포도나무에 있는 거기 사역자를 섬기고 있는 김소구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저 삶을 배워가면 직장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지. 놀랍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해서 지금 놀랍게 확장되고 있는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하며 운행할 것인지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 놀랍게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 같이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죠 같이.